쌤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90페이지 보시면 챕터 2 해가지고 등기 절차가 나오죠. 자,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앞에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이제 심화해서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190페이지 보시면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등기 절차죠. 생각보다 이 등기 절차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고요.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등기 절차.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 절차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된 거하고, 직권에 의한 등기하고, 뭐 단독 신청,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등기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 고민을 하겠죠. 등기부에 기록을 해줄 것이냐, 등급에 기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각하로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등기관이 각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다? 기록은 실행을 한 것이더라 이거 실행. 그죠? 그런데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하면? 부당하면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의 신청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등기 절차에서는 신청부터 해가지고 이의 신청까지 쭉 정리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우리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을 할 때는 뭐를 써야 되는 거냐면,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정보를 써야 돼요. 신청 정보에다가 그나 플러스 각종 첨부할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각종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쭉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등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과 관련된 거한 블럭, 신청에 대한 게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신청에 대한 거한 블럭, 그 다음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와 관련된 거한 블럭, 네, 마지막으로 심사부터 해가지고 이의 신청까지 해서 이렇게 한 블럭, 전체 이렇게 세 블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신청과 관련된 것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신청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신청주의고, 두 번째로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 출석주의와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무엇이다? 서면 신청주의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신청주의 원칙에 가지고 신청주의 쭉 나와 있죠. 신청주의 원칙,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에 촉탁했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하고 또는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 뒤에는 뭐 수수료, 수입, 증지 이런 거는 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신청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올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것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예외 규정.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19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인데, 신청에 의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짤막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신청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사실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눠. 우리가 우리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사실의 등기는 어떤 경우에 신청의 의무를 두냐면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항상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의 의무를 두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요. 이 권리의 등기는 투기와 무엇을? 이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청의 의무를 두는데 이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를 두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에 무엇을 두는 경우다?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상에서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느냐 구분해서는 보셔야 돼요. 등기법상에서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이유가 뭐다?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재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왜 한다?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는 사실의 등기인데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의 등기인데요. 표제부에 하는 변경 등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의 등기는 지난번에 제가 표제부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 우리가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를 두고요. 또 하나 멸실 등기. 이 멸실 등기의 경우에도 표제부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제부의 그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부동산 변경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표제부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이제 직권 등기라든지 단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몇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냐면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여합니다.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는데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대장부터 먼저 무엇을 해요?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로부터 몇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토지는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에 무엇이 부과되냐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권리의 등기, 그죠?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통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는데 무조건 등기를 이제 60일 이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존 등기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거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얘가 보존 등기죠. 근데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내 거예요. 내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B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겁니다.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 체결 당시에 내가 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라면 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라면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요, 쌍무계약인 경우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편무계약인 경우는 증여가 대표적인 것이죠. 편무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에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는데 요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과 무엇이냐면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등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더라 이겁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촉탁을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개인은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고요. 국가인 경우는 즉 관공서의 경우에는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촉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촉탁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19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신청주의의 원칙 해가지고 그거 나와 있죠?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법제 22조에서 신청주의에 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당사자의 신청 거기 보시면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이렇게 신청주의라는 거죠. 신청주의인데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와요? 대장과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나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에 뭐를 둔다?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요거 설명해 드린 거죠. 그 다음 192페이지 관공서의 촉탁 이렇게 2번에 보시면 요게 나오죠. 관공서의 촉탁 그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촉탁이나 신청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거죠. 우리는 신청이라고 국가는 촉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신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무엇한다? 준용하더라 이겁니다. 자, 직권등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와요? 법원의 명령. 이렇게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법원의 명령.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절차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이의 신청에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의 신청 언제예요? 각하가 부당하면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실행이 부당해도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을 하다 보면 이의 신청을 공부하다 보면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냐면은 4개가 나와요. 4개. 일단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써놓고 이제 우리가 이따 법원에 이의 신청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명령자가 다 들어가죠. 기록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소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말소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 명령이 있고요. 부기등기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 명령 이렇게 네 개만 네 개가 바로 무엇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자, 등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명령이라는 말이 몇 개가 나와. 명령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명령이 들어갔다고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로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디에서만 등장을 해요?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만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의신청하고 전혀 무관하고 명령이라고 써 있으면 최소한도로 그것은 뭐는 아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이거 배우죠?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관공서의 무엇이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촉탁 등기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 가등기와 관련돼 가지고요.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역시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다 이겁니다. 단독 신청 이해하셨죠? 이거 민법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민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등기법도 용어상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좀 더 공부가 편한데 민법이 전혀 안 된 상태라면 등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의 명령은 지금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이해하자 우리는? 이의신청 공부할 때 이해하자 이거죠. 이의신청. 자, 등기법은 민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어찌됐든 등기법도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무작정 책만 보고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책을 읽을 때 읽을 시점이 되면은요.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알고 책을 읽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책만 읽으면 책 읽으면 안 돼요. 뭐 알아야 책을 읽는 거잖아. 우리가 소설책도 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화책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요. 뭐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데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거 당사자 신청에서도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 그래서 당사자 공동 신청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사자에 의한 공동 신청을 채택하더라 이겁니다. 채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 권리자하고 이 등기 권리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을 권리자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공동신청이에요. 보통 우리가 등기는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자가 있으면 의무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럼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기 권리자가 누구시고 누가 되는 거고 누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되는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기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절차법.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고요. 절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체법. 실체법.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데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절차법은 무엇이냐면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은 당연히 무엇이 된다? 실체법은 민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가 절차법상의 권리자느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보는 사람. 즉 등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의무자는 누가 돼요?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얘를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무엇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무엇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교재에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득을 보는 사람, 절차법상에. 그 다음 194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실체법상의 권리자라 함은 이렇게 나오죠. 실체법상의 권리자라 함은. 실체법상의 우리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예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라 함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뭐를 보셔야 돼? 어떤 내용을 보셔야 돼요? 청구권이 무엇이고 등기 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교재 2번에 그냥 뭐라고만 써 있어요. 맨 밑에 194페이지 맨 밑에 실체법상의 권리자라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고 의무자라면 그 청구권 행사에 누구? 상대방, 즉 협력의 의무를 부여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의무자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그 청구권하고 신청권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20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등기신청권이 나오고 등기청구권이 나오죠. 민법상의 등기청구권하고 오른쪽에 표에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권. 그 부분 먼저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만 194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더라. 이거 B. A, B가 이렇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A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고 A를 매도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B를 무엇이라고 한다? B를 매수인이라 하게 되면 등기가 얘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즉 소유권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B 앞으로 이렇게 등기 넘어오는 거죠. 그럼 이 B는 권리를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절차법상에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절차법상에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절차법상에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왜? A는 B는 이득을 보고 A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법상의 권리자는 뭐냐면 매수인은 뭐를 가져요?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더라 이겁니다. 이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 뭐냐 이거지. 등기 청구권이 뭐냐면은요. B가 A에게 계약금을 주고 잔금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야, 등기 내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에요. 즉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보다 등기 청구권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그래 줄게잖아. 그러니까 등기에 협력의 무엇을 가진다?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그래서 매수인은 야 등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아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실제법상의 매도인은 무엇이 돼요?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어떠한 신청에서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등기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일 때는 청구권이 없어. 혼자 가서 하는 거니까. 야 등기에 협력해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동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협력을 요구를 했는데 A가 협력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럴 때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에요. 등기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이라는 것이 한번 등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신청권 나와 있으니까 하나 볼게요. 등기는 이렇게 공동신청이니까 A하고 누구랑? A랑 B랑. 그죠? A랑 B랑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둘 다 등기를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A가 A뿐만 아니라 B도 전부 다 뭐를 가져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등기 신청권을. 그 등기 신청권은 개인과 국가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권을 받지 않았다. 등기를 안 받았다. 그러면 소송은 안 되고 이의 신청으로 이를 실현하면 되고요. 등기 신청권은 청구권하고 달리 공동 신청인 경우에도 존재를 하고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인 경우도 존재하고 단독일 때도 존재해.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거든요. 그러면 혼자 가서 하는 거니까 혼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권은 단독일 때도 존재하고 공동일 때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다시 이제 앞쪽으로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뭐를 보셔야 돼요? 양자와의 관계. 195페이지 보시면 양자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자와의 관계. 이 양자와의 관계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한다. 대체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절차법상의 의무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실체법상의 권리자, 실체법상의 의무자. 현재는 서로 어때요? 서로 일치하죠. 현재는 서로 어떻다? 이렇게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일치하더라 이렇게 일치하더라. 근데 만약에 이 A가 B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는데 등기를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때 누가 이 A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A가 야 가져가라고 할 수 있잖아.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A가 B한테 야 등기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B는 그래 가져갈게. 협력의 의무를 지는 거죠. 가져갈게. 이때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 경우에는 A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B가 무엇이 된다? B가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권리자하고 서로 어긋나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하는구나. 대체로.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대체로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제3자에 의한. 그러니까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의 원칙은 이렇게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194페이지에 맨그 표에 보시면 매매 원인, 뭐 회복, 뭐 이렇게 쭉 보면 열몇개 정도의 뭐가 있어요? 열몇개 정도의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등기에서요, 등기에서 권리자하고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등기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본.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중요한 것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자고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무엇이 되는 거야?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죠? 그럼 매도인이 무엇이 돼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매도인이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 그다음에 환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환매를 배우겠지만 또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응?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환매라 그래요. 환매. 그러면 환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뭐를 가져요? 환매권을 갖는단 말이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는 매도인이 가져요. 그래서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그래서 매매, 환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설정 등기를 한다. 설정 등기를 한다.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무슨 무슨 권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돼요. 그럼 무슨 무슨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보통 우리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무슨 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무슨 무슨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 등기를 무엇하고자 할 때는 말소를 하게 되면 이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요. 무슨 무슨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무슨 무슨 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을 말소하려 그래. 그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자는요. 전세권자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을 상실하잖아. 그 전세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뭐그 신탁 등기를 보시면 정 가운데 표에 보시면 정 가운데 뭐가 쓰여 있어? 정 가운데에 신탁 등기가 있죠. 과거에는 신탁 등기를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 지워놓고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은 전세금을 감액하는 거, 증액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 있죠. 전세금을 증액, 전세금을 감액, 채권 최고액을 감액, 채권 최고액을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의 내용. 권리의 내용이 늘어나더라 이겁니다. 즉 전세금을 증액한다. 존속 기간을 연장한다. 채권액을 증액한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권자. 현재 등기부상의 무슨 무슨 권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는 거고 무슨 무슨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내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뭐 줄어들면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권자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전세금을 증액하면 현재 권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야.
존속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현재 권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돼요.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면 바뀌어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쪽 부분을 좀 편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말소등기가 있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B가 누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B를 저당권자라고 봐요. 그럼 이 A가 바로 뭐가 돼? A가 저당권 설정자다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자.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다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무슨 등기를 이제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한다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무엇이 돼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그 누구랑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는 A 또는 누구? A도 C도 다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A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B랑 가서 말소등기를 해도 되고 C가 B랑 가서 말소등기를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에 설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그거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근데 1-1의 저당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다. 이전 B 저당권 설정자 C 이렇게 얘가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이때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얘는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말소등기 할 때는 B가 무엇이 되고 B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C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돼서 중요한 건 자 지난번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다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주등기를. 그 B가 의무자가 되고 C가 권리자가 돼서 뭐를 말소해요? 얘를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 정도. 일단 이 정도만 권리자 의무자 정도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제3자에 의한 예외 규정해가지고 제3자에 의한 등기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나오죠. 포괄 승계인의 등기신청. 그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포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괄 승계인과 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공동에 의해서 등기를 실행을 한다 이겁니다. 자, 요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이쪽.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중에 첫 번째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이제 딱 있었죠.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자, A가 있고 누가 있다? 이게 B가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A, B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 A를 A가 매도인이 되는 거고 B를 무엇이란다? B를 매수인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했었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 잘 보세요. 그 등기는 공동이니까 A하고 B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무엇하는 거?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A가 무엇을 했어요? A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A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유형에 여기서 첫 번째 유형에 누가 사망했다? A가 사망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사망했어요? B가 사망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둘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둘 다. 즉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줬어.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하다 등기만 하면 되는 거야. 등기만. 그런데 A가 무엇 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 누가 했어요? A의 상속인 A 다시가 있겠죠. 이 A 다시하고 누구랑 B랑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둘이 가서 이게 바로 포괄 말 그대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가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가 사망했다 이번에는 B가 사망했어. B. 그럼 A하고 B의 상속인 누구? B 다시랑 B의 상속인 B 다시랑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번엔 누가 사망했어요? A도 사망하고 B도 사망했어. A도 사망하고 B도 사망하면 A의 상속인 A 다시 하고 B의 상속인 B 다시 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야. 둘이 가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럼 등기는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요. 바로 A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A에서 등기부상에는 A에서 B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는 어떻게 등기부상으로 넘어가냐면 A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요? A에서 B 다시로 등기가 넘어가요. 여기서도 A에서 바로 무엇이다? B 다시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그럼 이 그림에 자 이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상속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상속 등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A가 사망을 했어. 그럼 얘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얘 넘겨주면은 A에서 A 다시로 넘어가고 B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엇이다? A에서 B로 넘어가요. A에서 B.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서를 씁니다. A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신청서상에서는 누구를 의무자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누구를 의무자로 써요? 요 A-를 의무자로 쓴다고. A-를. 그러나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A 명의로 되어 있죠. 등기 자체는. 상속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 여기는 A-고, 여기는 A면 서로 어때요? 불일치하잖아. 이게 등기법에 의해서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등기부상의 의무자가 불일치를 하게 되면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각하 사유의 무엇이다? 각하 사유의 예외이더라 이겁니다. 예외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A가 사망하면 A-와 B랑 가서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얘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정도만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더 써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생전에 유효한 뭐가 존재를 해야 돼요? 생전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A하고 B하고 살아생전에 유효한 매매가 성립이 됐잖아.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등기 이전에 등기하기 전에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하기 전에 사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A가 죽든 B가 죽든 둘 다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하고 권리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동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공동이기 때문에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 필증이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인감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등기필증은 A 거를 첨부를 해야 되고 인감은 A 다시 거를 첨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신청서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등기부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둘이 A하고 B하고 매매계약서를 썼겠죠. 그러면 A 다시가 등기를 할 때 새롭게 다시 매매계약서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A하고 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이냐 A와 B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첫 번째 무엇이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요 이해하셨죠? 내용? 그 다음에 대위자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어요. 대위자에 의한 등기신청. 대위자에 의한 등기신청 하기 전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97페이지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그거 하기 전에 요게 이제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3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203페이지에 지금 뭐가 써있냐면 상속에 의한 등기 써있죠. 상속등기. 그러니까 얘하고 좀 구별하셔야 될 것이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무엇하고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이 상속등기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상속등기하고. 그러니까 상속등기는 뭐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못했어요?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A 다시 거가 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죠. 근데 이 A 다시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B에게 처분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이에요? 혼자 가서 A-가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혼자 가서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등기 필증이라든지 인감도 첨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첨부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때의 원인은 상속등기의 원인은 무엇이 되냐면은 상속이 돼요. 상속등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상속인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그 원인이 최소한의 뭐는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의 상속은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등기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 이겁니다.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1인이 자기 지분만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를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속 등기하고 이제 무엇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어떠한 차이점이더라 이겁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대리인 쪽에 먼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197페이지로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요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A하고 B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등기는 A랑 누구랑? B랑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A하고 B하고 등기를 할 것을 A와 B와 B랑 등기를 할 것을 누가 할수 있어요? 대리인이 무엇할 수 있어?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 그림상에서 이 대리인은 A와 B를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리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러한 대리를 쌍방을 대리한다 해서 쌍방 대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B가 누구를 대리해서 A를 대리해서 할수 있고요. A가 또 누구를 대리해서 B를 대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거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자기 계약. 자기 계약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서 이것을 상대방 대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 대리. 자, 여기서 이제 대리인에서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등기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 그두 가지의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하고요. 방문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전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개념. 이두 가지로 나눠져요.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방문 신청일 때는 특별한 대리인에 대한 자격은 없어도 돼요. 누구든지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 이겁니다. 왜? 특별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다 대리를 할수 있지만 그것을 업으로 할수 없다.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할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요, 자격자 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자격자 대리 인이어야 한다. 자격자 대리인 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는 변호사하고 법무사 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즉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은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변호사하고 무엇이?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업을 할수 있고요.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업을 할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대리인이 변호사하고 법무사일 때 보통 우리 법무사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이때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 이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을 할수 있고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무엇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어요. 신청도 할수 있고 보정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사무원은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대리인이라는 역할은 뭐야? 대리인이라는 역할은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신청만 하면 돼요. 따라서 대리권의 무엇? 대리권의 존속 시기 언제까지예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됐을 때까지더라. 행위 종료 시까지더라 이겁니다.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사망했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해도 무효는 아니고요. 또 하나,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등기를 무엇으로 했다?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뒤에 있다 나올 거예요.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즉, 등기 신청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3호에 의해서 무엇이 돼요?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각하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을 했어요. 무효는 아니다 이거야.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당연 무효는 1호하고 2호에 한해서만 무효니까 얘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교재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내용들하고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썼던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위에 의한 신청이 있는데 이 대위에 의한 신청은 이런 개념이죠. A랑 B가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는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야만 C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럼 채권자인 C가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권을 제3자가 얘가 신청권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제3자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 그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대위 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설명해 드렸냐면은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거, 상속등기에 대한 거, 대리인에 의한 거 여기까지가 등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권등기하고요. 직권에 의한 등기하고 단독신청을 묶어서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